이번 시간에 민사재판 절차 진행 관련돼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앞에 이제 중요한 문구를 뜬 것인데, 소송 심리 개시는 어떻게 시작되느냐. 오늘날에 소장에 해당되는 소지를 작성해서 제출함으로써 비롯된다. 소지를 작성해라. 소지는 오늘날 소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소장을 작성을 해서 관청에 갖다 내면 그때부터 이제 소송 심리가 진행이 된다. 그리고 피고 척이라고도 됐습니다만, 피고는 원고가 데려오도록 하라. 이게 하나의 원칙이었어요. 피고는 누가 데려오느냐? 원고가 데려오도록 해라. 먼저 이제 소송 개시 앞서서 그 소송을 하는 곳 법정관내의 모습은 어땠을까? 법정은 관부 앞마당에서 열렸다는 거죠. 판관은 대청 정좌의 위치에서 이제 변론을 들었다. 이것이고, 서리는 오늘날 참여 주사겠죠. 마루에 엎드려서 요지를 기록했고, 앞마당에는 나장과 사령, 형리 등 서로 이런 사람의 도열을 해서 있는 가운데 원피고가 진술했다. 아닌 겁니다. 법정 모습은 원님이 수령이 대청 마루에 이렇게 쫙 정자를 하고 있고, 그 밑으로 해서 서리가 그렇죠? 참여 주사가 받아쓰고, 그리고 이제 밑으로 도열되어 있던 것은 이제 나장이라든가 사령, 형리 등이 이제 도열을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재판은 계절적으로는 춘분부터 추분 사이에 농번기를 피해서 행해지도록 하였으며, 원고와 원척 양쪽 당사자를 모두 참여시켜 변론을 거쳐 재판하도록 했다. 양 당사자가 서로 와서 서로 진술하게 하고 거기다 반박하게 하고 아마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도. 소송 심리에 계신 오늘날 소장에 해당하는 소지를 제출함으로써 비롯됩니다. 소지를 올리면 접수한 관청 그에 대해서 처분을 내리게 되죠.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처분을 내리게 되는데, 이건 소지 여백에다가 직접 써주게 됩니다. 그것을 재김 또는 재사라고 부른다. 조선시대의 소지의 내용은 대체적으로 민사적인 것하고 형사적인 것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같이. 그러니까 민사적인 것하고 형사적인 것 서로 섞여져 있다는 거죠. 그럼 한번 이 소지의 내용을 한번 일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텍스트를 여러분 한번 봐주세요. 소지 작성이 예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 소지 작성과 관련돼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설명드릴 때에 이 소지에는 남을 헐뜯는 표현이라든가 무엇무엇한 놈, 뭐뭇한 이런 표현을 쓴다고 그랬죠. 극도의 감정에 여기에 이제 서려 있게 됩니다. 자, 읽겠습니다. 모모 동에 사는 한량 누구누구누구 아래입니다. 삼가 소장을 올리는 것은 이 사람이 모모모 동에 사는 모모 한에게, 한이라는 말씀, 모모 한, 모모 놈이라는 뜻입니다. 마땅히 받아야 할 작은 돈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가서 독촉을 한즉 처음부터 가부간에 말 한마디 없이 이 사람을 때리고 의관을 부셨으니 이 모모의 소행이 가히 이러하니 이치에 어긋난 것을 추구하면 오히려 이해가 어려우니 이와 같이 말의 조리가 없고 거리낌이 없는 자를 개인의 힘으로써 막기가 불가능하므로 분하고 억울함을 이기지 못한 탓으로 감히 소장을 올리니 법으로 살펴주기를 바랍니다. 이런 뜻입니다. 고대하는 것은 잘 살핀 후 동모 한을 잡아다 먼저 무단히 구타한 죄를 다스리고 이 사람이 마땅히 받아야 할 돈을 꼭 받도록 처분하실 일, 이게 원님의 역할입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몇월 며칠 날 이렇게 썼다라고 하는 소지, 날짜하고 연도 이렇게 쭉 적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 재음. 어미 다스리기 위하여 잡아와야 마땅한 일, 잡아와라! 하는 거. 요게 이제 요 관청에서 내리는 처분입니다. 너 가서 요런 거 잡아와. 뭐 이렇게 해서 명령을 하는 거죠.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여기 뭐 극하게 욕을 쓰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간에 상대방 비하하는 그런 언사가 여기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당시에 소지에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작성을 해서 소지를 작성했다 하는 겁니다. 요거 이제 아까 설명드린 바와 똑같은 소지 작성하는 거죠. 이제 소지를 딱 해서 이 관리에게 주면 요것이 이제 여기 상석에 앉아 있는 수령한테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소지를 바치고 당사자의 모습입니다.
소지는 이거 해석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요게 이제 소지에 대한 겁니다. 왼쪽에 있는 것은 묘지 관련 송사와 관련된 것이고, 우측에는 송사, 납세와 관련된 송사와 관련된 건데, 여기 뭐 도장도 찍혀 있고, 요거는 이제 사인이죠, 사인. 여기 수결이라고 하는 거, 수결. 그런데 소지를 이렇게 제출하고 있다고 해서 바로 소송이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재김이라고, 재음이라고 해서 있잖아요. 피고를 데려와라는 게 피고. 피고는 데려오는 것은 누구의 몫이냐? 이거 원고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피고를 재판정으로 이렇게 끌고 와라 하는 건데, 소지에 대한 일반적 책임에서는 그저 피고를 데려오라, 아까 보니까 데려와라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나 재판하는 곳에서 그거를 강제를 해줘야 되는데, 원고에게 이제 피고까지 데려와라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 원고가 실제 피고를 데려올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이제 발생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원고, 피고가 모두 재판정에 출두해서 양자로부터 소송에 철저히 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다짐을 받습니다. 그리고 결과에도 승복합니다라고 하는 다짐을 받는, 이게 바로 이제 시송 다짐이라고 하는. 그러면 이제 비로소 이제 소송이 이제 시작되고 이제 판결 절차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당시에 조선 초기에는 이제 소위 정한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소재기를 억제하려고 하는 거죠, 정. 근데 거기서 과한법, 소재기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놓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소가 남발되는 것을 이제 막고, 소송 경제 등의 목적으로는 청송 기간이 내에서 이제 제소할 수 있는 기간이 이제 설정되었던 것입니다. 예로서 어떤 것이 있느냐? 토지 및 가옥에 관한 소송은 분쟁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이 지나면 수리 심리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5년 내에 소송을 제기하였더라도 5년 내에 소송을 진행시키지 않으면 역시 심리하지 않는다 하는 이런 원칙이 이제 정착이 돼 있었습니다. 5년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안 되고 5년 내에 소송을 진행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이런 그 제한 규정이 있었지만 이것을 지키지 않아 되는 경우도 있었죠. 다음 페이지 보시면 한번 텍스트를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이런 원칙에 무관하게 언제든 제소할 수 있는 경우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토지나 가옥 그리고 노비를 훔쳐서 판 경우 누군가가. 두 번째로 토지나 가옥이 소송 계속 중이지만 아직 종급 판결이 없으므로 원피고 중 누구의 것인지 권리관계가 미확정 상태에 있는 경우. 상속인이 부모 유산을 분배하지 않고 독점하고 있는 경우. 수확 분반의 변경 소작이 소작인이 농지를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지주의 인도유가 있음에도 이에 불응하고 영구히 점유하려는 경우. 타인의 가옥을 빌려서 거주하고 있는 자가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집주인의 인도유가 있음에도 이에 불응하고 영구히 점유하고자 하는 경우. 요런 기간은 출소기, 5년의 출소기간을 적용받지 않고 언제든지, 즉 자손대에 가서도 소송 제기해서 구제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재판 관할 관련된 것인데, 그러면 이제 원고가 소를 제기할 때 어느 관할 관청으로 갈 것이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소송 개시와 관련돼서는 관할 법원이라고 한다면은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다 소를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죠. 피고가 살고 있는 곳, 주소가 있는 곳의 관할 법원.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피고가 살고 있는 주소를 관할하는 관청. 그러니까 그 관청이 예를 들어서 어느 현이다. 그러면 피고가 살고 있는 어느 현감, 현령에게 소지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었다 한 얘기입니다. 요거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아까 그 재판 기구로서 장애원도 말씀드렸고 한송부도 말씀드렸고 형조 사헌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기다 이제 소를 제기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특별한 경우로서 노비와 관련된 것이다. 그러면 장애원으로 옵니다. 그리고 이제 전 논밭이라든가 집과 관련된 것은 이제 한송부에서도 했다는 거죠. 그리고 형조는 지방에서 올라온 민사소송. 사헌부는 풍속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 이제 관할권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문제는 원고가 관할권이 없는 곳에다가 이제 소지를 접수한 경우 어떻게 되냐? 이것은 당연히 이제 소송 이송, 이송케 했었습니다. 이송. 관할권이 있는 곳으로 보내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 이걸 그럼 누가 가져갔느냐? 뭐 관청에서 관청끼리 이렇게 해서 옮겨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대개는 당사자가 소지를 다시 그쪽으로 가서 접수시키는 방법을 이용했다 하는 겁니다.
문제는 담당 송관이 이제 상피에 걸리거나 하여 재판을 할수 없게 되는 경우인데, 이 경우 송관만이 바뀌는 지금의 제도와는 달리 그 당상관이 바뀌길 기다려서 다시 재소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상피에 걸린 그 재판관 말고 그 위에 있는 당상관까지도 바뀐 이후에 이제 비로소 다시 그걸 기다렸다가 다시 재소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조선시대 민사소송 절차 진행하는 데 있어 심리 원칙 그리고 어떤 식으로 진행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당시 이제 민사소송의 심리 원칙은 오늘날에 있어서와 거의 뭐 흡사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제 당사자주의, 또 당사 처분권주의, 그리고 변론주의, 구술주의, 공평주의, 서증주의, 증시주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당시에도 심리상의 중요한 원칙이었다 하는 겁니다. 당사주의, 당사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당사자, 대립하는 당사자를 심판의 대상으로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주체적인 역할을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당사자주의입니다. 당사 처분권주의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가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당사자에게 이임되어 있는 거. 이게 바로 당사 처분권주의거든요. 오늘날에서도 마찬가지 의미로 이제 이용이 됩니다만은 당시에도 소송 절차를 시작하는 거, 끝을 맺는 거 이런 것이 당사자에게 이임되어 있었다 하는 것이고. 변론주의. 변론주의라고 하는 것은 소송 자료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당사자가 사실을 주장한다든가 또는 증거를 신청한다든가 이런 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원고, 피고가 스스로 법정에다 제출하는 겁니다. 그런 소송 자료를 수집하고 제출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주어지는 그런 주의. 그것을 이제 소위 변론주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술주의. 물론 소장, 소지에다가 써서 이제 가져가서 제출합니다만은 그거를 이제 원님, 수령 앞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아, 이러이러한 일이 왔습니다. 이런 거 어떻게 좀잘 부탁합니다. 또 상대방은 저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저는 괜히 여기 온 겁니다. 제가 이 승소할 수도 도와주십시오. 또는 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뭐 이런 그런 것을 구술로 하는 거. 이게 바로 구술주의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평주의라고 하는 것은 양 당사자에게 똑같이 대등한 공격,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줘라는 거죠. 양 당사자 서로 불공평하지 않게 대등한 자격에서 싸울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줘라. 그리고 서증중시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고려시대에 또 아주 중요한 원칙이었습니다만 문서의 내용을 통해서, 소위 문건의 내용을 통해서 심판하라는 얘기입니다. 서증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거죠. 문서의 내용에 따라. 그러니까 문서의 중요성이 아주 중요시됐던 그런 시기였던 것입니다. 한번 텍스트를 한번 읽겠습니다. 텍스트를 한번 보시죠. 조선시대 민주재판 절차 특징은 철저한 당사자주의, 변론주의, 구술주의, 공평주의, 서증중시주의라고 하겠습니다. 즉 사실과 증거의 제출, 수집 제출 책임이 당사자에게 맡겨져 있었으며 재판의 중심은 당사자에게 두어졌다. 아울러 당사 처분권주의 또한 관철되었는데 즉 절차의 개시, 심판의 대상 결정, 절차 종결도 당사자에게 달려 있었다는 겁니다. 심리 진행은 당사자들이 자신의 주장을 말로써 진술하도록 하는 구술주의를 원칙으로 했다. 구술주의. 재판에는 양 당사자 모두가 참여해서 당사 쌍방을 대상으로 하여 심리하는 쌍방 심리주의. 그리고 양 당사자의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였다. 요거 그림으로 이제 표시한 건데, 당사주의, 변론주의, 구술주의, 공평주의, 서증주의, 서증중시주의. 이렇게 해서 민사재판 절차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심리의 진행 절차는 어땠을까? 대표적인 심리 절차 방식은 청송식입니다. 청송식. 이걸 한번 볼까요? 청송식 어떤 것인가? 텍스트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절차 진행이고 이 내용 관련된 것인데 소송의 심리 개시가 이루어집니다. 그럼 송사를 할 것인가 의사를 다짐받습니다. 송사를 하고 여기 적극적으로 임할 것인가? 그리고 그 판결 결과에 승복할 것인가? 이런 것을 이제 확인받는 거죠. 사건의 실정신문, 양측의 시시비비를 적은 글을 바치고 이제 소지죠. 그걸 제출하는 사연을 발괄이라고 합니다. 관련된 문서, 문기를 제출하도록 한다. 그리고 증거문서 제출, 사실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문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이게 이제 절차 진행 순서입니다. 그 증거문서의 조사입니다. 검열한 뒤 이를 봉인하고 원고와 피고가
그 봉합에 서명케 한다. 이에 대해 다짐을 받은 다음 문서를 본주인에게 돌려준다. 문서를 후일 다시 제출케 할 때는 다시 문초에서 다짐하는 길을 완성시키고 개봉한다. 이거 문서에 대해서 이제 증거 조사를 하는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가 이걸 이제 본 겁니다. 확인 과정. 문서의 선후, 공부의 등록 여부, 관의 증명 규정의 적부, 거주처의 관사의 증명 여부, 제소 기간의 적부 등을 이제 살핍니다. 조사하는 문서의 비교, 대조, 문서의 변조 여부, 문자의 첨삭 여부, 인적, 서명 등을 이제 확인합니다. 증거문서 작성 연원을 처리한 당사관, 낭청의 재판 연원을 성명, 관인 등을 조사 확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건 이제 확인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심리 절차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진행이 된다 하는 얘기고, 그러나 소송 심리가 생각만큼 원활하게 진행됐던 것은 이제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소송이 진행된 도중에 당사자가 제대로 재판정에 출석하지도 않고, 설사 출석하였더라도 출석한 당사자가 제대로 심리에 응하지 않으면 소송이 지체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소송 심리가 지연됨으로써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런 특별한 또 내용들이 있어요. 이에 따라 이런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먼저 한성부에서 피고가 한성부에 거주하는 경우는 20일, 가까운 인접해 있는 도에 거주하는 경우는 1개월, 멀리 위치한 도에 위치한 경우는 2개월 안에 소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 이때는 원고에게 승소를 언도하게 하는 법령을 시행하게 됐다. 태조 6년 7월입니다. 오늘날에는 이런 내용을 강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피고가 소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있어서는 원고 승소하는 그런 결과가 당연히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렇게 법률로 규정해 놓지는 않았다는 거죠. 이렇게 지역적인 그 거리를 둬서 한성부에 거주하는 경우는 가깝게 빨리 올수 있으니까 20일, 가까운 인접해 있는 도에서 거주하는 경우는 1개월, 멀리 인접한 도에 거주하는 경우는 2개월 안에 소에 와서 응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고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 원고에게 승소를 언도할 수 있는 법령을 시행하도록 했다. 아주 이것은 특징이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여기 경국대전 여기에 이제 규정되어 있는 거 한번 보시면, 계속 재판정에 출석한 자는 반드시 그때마다 서명함으로써 출석의 사실을 입증하도록 했는데, 이러한 법을 친착결절법이라고 했다 하는 겁니다. 친착결절법. 당시에는 이제 굉장히 소송 지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소송에 빠지지 않고 출석한 자는 그 출석 사항을 이제 기재를 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나중에 나는 소송에 열심히 임했고 이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재판정에 출석한 자는 그때마다 서명함으로써 출석 사실을 입증하도록 했는데, 이런 법을 친착결절법이라고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것에 이제 문제점이 드러나는 것이죠. 친착결절법은 춘분일로부터 송사를 멈춘 후 추분일에 속게 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하는 거죠. 친착결절법은 이제 그 춘분일서부터 추분일까지의 경우에선 이제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리한 자가 이를 이유 삼아 소송을 지연시키는 것을 일삼았다는 거죠. 최송을.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또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에 따라 이후부터는 추분일부터 정송인의 거주지에 멀고 가까움을 참석하여 출석에 소요되는 일수를 제외하고 친착결절법을 적용하였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합리적인 대안으로서 이제 제시가 된 겁니다. 명종 8년 9월에. 그러나 소송을 진행시키면서 증거의 보완, 부모상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사 허가를 얻어 기일을 연장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였다. 이럴 경우에는 친착결절법이라고 하는 것이 적용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요 이제 친착결절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름대로 정착하기까지의 이제 어려움을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